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08쪽 모양을 생각하며 비읍, 쌍비읍, 피읍 쓰기를 하겠습니다. 바다, 빠르다, 뺨, 파리, 보리, 손뼉, 풀, 바라타 적어보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 방부노의 위치를 정하고 글씨를 쓰면 글자의 간격을 알 수 있어서 글씨 연습에 좋답니다. 바다의 비읍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세로 획을 길게 적어줍니다. 가운데 점을 찍고 닷자는 1번 3번 4번에 약간 끝을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그 다음 빠르다 빠르다 쌍비읍은 1번 3번에 길쭉한 비읍입니다. 두 번째 비읍은 앞에 비읍보다 약간 크기가 큽니다. 이 중심선이 두 번째 비읍의 가운데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적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르는 리을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적습니다. 길게 갑니다. 그 다음 닿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1번에 들어갑니다. 1번에 들어가고 두 번째 비읍은 앞에 비읍보다 약간 더 크게 적습니다. 그 다음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분의 1 적어줍니다. 1번, 3번, 4분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끝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긋고 비읍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리자, 리을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보리의 비읍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고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습니다. 그 다음 리자 1번, 3번, 4번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길게 세로 획을 적고 그 다음에 손뼉에 시옷은 중심선 위에서 각이 벌어진 시옷입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획을 적고 니은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뼉자의 쌍비읍은요, 1번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중심선이 가운데 들어가게 두 번째 비읍을 적습니다. 그 다음 뼉자열을 2번에 점을 2개 찍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을 4분에 적어줍니다. 손뼉 풀은 피읍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리을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피읍 1번, 3번, 4번 쪽으로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피읍입니다. 길게 세로 획을 긋고 피읍이 끝나는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라짤 1번, 2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리을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히엇을 4분에 적어줍니다. 닷자 1번, 3번, 4번에 디귿이 들어갑니다. 끝을 올려주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 대하여 2학년 2학기 백쪽에서 107쪽 국어활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할때 머니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있고요. 바른 세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조마조마 할때 조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형, 바른 세모형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마른 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수수 글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이 됩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른 모입니다. 수수와 글, 그리고 놀, 이런 글자들은 마른 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네모형 글자, 진달래야에서 진자와 달자처럼 받침이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자, 받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기울인 세모형, 닷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됩니다. 이너비, 이너비를 갖게 해주고요. 닷자도 이너비, 이너비를 갖게 해줍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닷자에 있어서 디귿의 끝부분은 아예 붙습니다. 그 다음 빠르다에서 쌍비읍은 비읍 두 개를 붙여 쓰는데 두 번째 비읍이 첫 번째 비읍보다 약간 크고요. 이 중심선이 두 번째 비읍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빠짜도 기울인 세모형이라서 이번 4분의 세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르자는 리을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르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입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이 3, 4분의 모음이 오나, 그 다음 요나, 으가 오는 경우입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 적을 때는 3, 4분의 오는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됩니다. 닷자는 기울인 세모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뺨자 마찬가지 비읍 두 개를 적는데 두 번째 비읍은 첫 번째 비읍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중심선이 두 번째 비읍 사이에 들어오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뺨이라는 글자는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있는데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미음이 이 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파리, 피읍은 이 부분이 아예 붙습니다. 리자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리얼의 끝부분이 이에 붙는데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약간 넓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보리에 있어서 비읍은 바다에 있는 비읍보다 약간 크기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습니다. 그 다음 리자 이 부분 이에 붙여 쓰고 이 넓이는 이 넓이보다 약간 넓게 쓴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니들이 이 티피 나다라 타파에서 보면 교과서 정자체에서는 니디리 티피는 이 끝부분이 자음의 끝부분이 모음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다라 타파에서도 이 끝부분을 모음에 붙였습니다. 니디리 티피 나다라 타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뼉 보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리는 바른 세모형 글자입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에 3, 4분의 5, 요, 으가 온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3, 4분의 모음 길게 적어주고 리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입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 세로 획을 길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뼉 보겠습니다. 손자는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런 마른 모 모양이 됩니다. 마른 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1, 2번의 자음이 오고 3, 4번의 자음이 오는데 이두 자음의 크기는 비슷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씁니다. 뼉자는 네모형 글자라서 받침이 옵니다. 받침이 오고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역의 뒷부분이 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풀자도 마찬가지로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길게 가로 획을 접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두 자음이 선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른 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중심 가로 획을 길게 쓴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라타 살펴보겠습니다. 피읍 이 부분은 약간 빛을 올리고 아예 붙였습니다. 파자도 기울인 세모형인 글자가 되겠습니다. 라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붙였습니다. 히읗을 쓸 때 이 사이에 붙지 않도록 간격에 유의합니다. 따짜 이 부분 붙였습니다.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풀자의 피읍과 파자의 피읍은 그 모양이 다릅니다. 피읍, 파자의 피읍은 끝을 올려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 즉 자음을 알고 글씨를 쓰면 멋진 글씨체가 됩니다. 네 가지 자형의 종류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